보는 순간 그뿐이다. 그것도 10분도 채 안 가요. 10분도 채 안 가. 뭐 길어야 10분 동안 그저 아 감동이 있지. 10분 이상 감동은 없어요. 계속 10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어. 그저 뭐 이 30초 보고 고개 돌리고 이 30초 보고 고개 돌리고 그래 그렇지. 그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요, 그런 것하고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대충병심 하리니. 충변신 하리니 불지피 심행일세. 부처님이 아셨다. 그 사람들의 심행을. 고위설 대성 하시니라. 고위설 대성하십니다. 대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약 보살이 문화 소설법 하되 내일어 일게 하면 개성불 무이라. 성문이나 또는 보살이 뜻이에요. 성문약 보살이, 성문이나 보살. 이제 성문은 이제 지금 설문만 듣고 그죠.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보다 더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타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입장으로 그 이끌어다가 설명을 하면은 혼자 그저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자기 혼자만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이 아까운 공부 내 혼자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문이야. 좋아는 해. 이제 부처님 공부가 참 좋다 해가지고 좋아는 하는데 자기만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성문. 그 다음에 보살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도 여기에 공부하도록 해야 할 텐데 내 도반도 공부하게 해야 할 텐데 하다못해 오진 못하면은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공부하게 해야 할 텐데 아니면 내가 책이라도 갖다 줘가지고 반야신경 사경이라도 하나 갖다 줘가지고 공부하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그 아주 안타까운 마음, 애석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살이야. 그게 이제 좀 더 크게 확대되면은 관세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 되는 거고 소보살, 작은 보살은 그래도 내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 내 동생이 어디 있고 언니가 어디 있고 뭐 그 사촌 동생이 어디 있고 뭐 하는 이 사람들 아, 이 사람들 그 불법을 믿긴 믿는다는데 도대체 그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주 그 연민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내 이웃 인연에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소보살에서 대보살로 이제 되는 거지. 그래 보살 마하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암은 소설법 판매하되 내가 사랑하는 바 법을 듣되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바 법을 듣되 법학에 다 들으면 제일 좋고 내지어 일개 하면 법학인 전체가 아니라 한 개속만이라도 들을 것 같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데서 한 구절만이라도 한 줄만이라도 개성불무일이라 다 성불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의심 없이 성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틀림없다. 성불하는 데 틀림없다. 그 법학인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인불사상으로서 사랑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사상으로 전부 풀어내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도 하루만 와서 들어도 사람이 부처님이고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자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럼 내게 일개에 해당되는 거야. 한계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게 이제 이 법화경의 종지기 때문에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성법을 부처님의 정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 쓰겠습니다. 성문약보살이 성문과 보살이 성문약보살 보살이 무문화 소설법 하되 나의 실법한 바를 듣되 법화경 다 듣고 화엄경 다 듣고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개성만 들어도 내지어 일기에 하면 성불무일이라 다 성불하는데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왜 성불하는데 의심이 없냐?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그 다음 또 네 구절입니다. 시방 불토 중에 유유 일성고여 무의경사이니 제불 방편설이니라. 이거 아주 옛날 조사선생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부파경에서 아주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시방 불토 중에 시방의 이 우주 시방 이 우주 법계 가운데 유유 일불성이 오직 일불성만 일성법만 있다. 오직 일성법만 있다. 일성법은 불성,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또는 뭐 성문, 영가, 고살 뭐 또는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행의 차제를 나열해 놓긴 했어요. 그 전부 방편설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일성법에 젖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이제 와서는 다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방불투 중에 이 시방세계 가운데 오직 일성법만 있고 무의영무상이라 이성법도 없고 삼성법도 없다. 무의 이성법도 없고 또한 삼성법도 없다. 그건 전부 가설이다. 전부 가설이다. 그 수많은 가설이에요. 그런데 제불을 방편설이냐 부처님의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제한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나머지 이성이니 삼성이니 무슨 성문, 영각, 보살도 뭐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지금도 그런 아라한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저 남방불교에서 들은 사람들은 그 뭐 아라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아라한이 된다느니 뭐 아라한과를 얻었다느니 그 전부 방편설이야. 전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설명하는 거 보면은 아라한도를 얻었느니 아라한과를 증득했느니 그런 거 전부 방편설입니다. 이거 보세요. 무의 영무삼이야. 오직 일성법만 있어. 일성법이 뭐야?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 사람 곧 부처, 부처 곧 사람.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오로지 사람일 뿐이야. 저기 저래는 차원이 뭐야.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초발신 보살도 있을 것이고 뭐 1년 단위 보살, 2년 단위 신도, 3년 단위 신도, 뭐 4년 단위 신도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절에는 처음에 이제 속인이 있고 그 다음에 행자가 있고 사미가 있고 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선덕이 있고 정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사가 있고 대종사가 있고 무슨 큰 스님 작은 스님 무슨 뭐 소임 따라서도 이름이 많지만은 그 이제 연한 따라서 그렇게 이제 명칭이 많아요. 그 전부 가설이야. 가설로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라. 그런데 오직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큰 스님도 사람이요, 행자도 사람이요, 사미도 사람이요, 어린 동자도 사람이요, 노스님도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평등하고 절대적인 거라.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도 부처님의 본심을 다 드러내고 그동안 가설로 말하자면 방편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전부 깨놓고 시방 불토 중에 이 시방 세계 가운데 오직 일성법 하나만 있다. 사람이 부처고 부처가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있고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제한이라 제불방편설 제한다. 그 부처님 방편설 속에는 말하자면 이성도 있고 삼성도 있고 무슨 뭐 수다원, 사담, 아나한, 아라한,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별별 것이 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방편설이야. 그건 놔두고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야. 뭐 그냥 어차피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오직 일성법 하나만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성입니다. 요 내 개성이.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 조사스님들도 높은 법문 아주 그
신설한 본문을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외워가지고 많이 그 써먹고 전파를 하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시방불토 중에 유일성법이요. 무의영무사민이 재물방편설이냐. 부처님이 방편을 하신 말씀이지만 그게 진짜 있나? 진짜 아니다. 전부 가설이다. 요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만 그 포인트를 딱 맞춰놓고 사람의 존경, 사람의 참 무상심심 미묘한 그런 이치를,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믿고 또 존중해서 받들고 서로 나라는 사람도 그렇고 상대라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드는 이것이 이제 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다. 그 나머지는 전부 방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시방불토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시방불토 중에 불토 중에 유유일성법이요. 유유일성법이요. 무의영무삼님이 둘도 없고 셋도 또한 없다. 무의영무삼이니 재불방편설이니라. 자, 그 다음에는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세 구절. 다니 가늠자로 인도 중생 하나니 설불 지혜고니라. 거기까지. 다니 가늠자로, 거짓 명자로, 거짓 이름으로, 이런 말이에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십주, 십행, 십행. 뭐 십지 등강묘각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 전부 가명자예요. 거짓 같지 않습니까? 거짓과 다만 거짓 명자로서 거짓 이름으로서 인도 중생 하나님 중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 수다운 사다운 아람 아람 있다. 아람과를 증득한다.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행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자 생활 다 하면 그 다음에 삼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인도하잖아요. 3이 되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비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자꾸 인도해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되고 나서 또 뭐 그 단계가 많아요. 난 뭐 단계 하도 많아서 잊어버리는데 무슨 선덕이니 무슨 정덕이니 뭐 종산이 대종산이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한 따라서. 또 요즘은 시험도 쳐요.
연합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험쳐. 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고시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인도 중생이나 중생이 인도하려고 쓰다면 사담 안 하면 안 함. 무슨 뭐 별별 게 많이 하죠. 그래서 설불 지혜공이라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아 부처님이 예, 지혜를 설하기 위해서 설불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의 경지 그 부처님의 그 지혜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유일성뿐이라 오직 일성뿐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나머지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단이 가명자로 그 법화경을 이제 제대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불교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밑바닥까지야 불교 내용을 내면을 이렇게 환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거 깨놓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이제 방편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이 가명자로 인도 중생 하나님 설불지혜공이라. 설불지혜원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구절을 읽어야 돼요. 이게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재불출어세 유차일사실이요 여의적비진이니 종불이소선으로 제도중생이니라. 그러니까 재불출어세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모든 깨달은 분들이 세상에 나오시네 세상에 출현하시네 유차일사실이 오직 이 하나의 사실 오직 이 하나의 사실 일불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본래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겁니다. 유차일사실이 오직 이 한 사실 여의적 비진이 나머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은 전부 진짜가 아니다. 비진 나머지 둘인즉슨 곧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둘뿐만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뭐 그 수많은 방편설이 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전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화경만이 진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늘 이제 중생 인도하기 위해서 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도 하고 꾸며서도 하고 뭐 그렇게
뭐라고 인도 중생 그랬잖아.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불이 소성으로. 그러나 마침내는 마침내는 소성법으로서 그동안 소성법을 많이 설명했어요. 그렇지만은 소성법으로서 제도 중생이나 중생을 제도하지 않나니라. 아니불자 저 위에 두 번째 있는 아니불자를 거기다 쓰십니다.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소승법으로서는 끝내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 과정에 있을 뿐이다.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정말 불교 공부의 가르침은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이치야말로 불교 공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법화경을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 다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 뜻이 아주 제대로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쓰겠습니다. 제불 출어세, 제불이 세상에 나오시네. 제불 출어세, 제불 출어세, 유차 이사시죠. 오직 이 하나의 사실. 여의적 비진이 여의적 비진이 종불이 소성으로 마침내 소성으로서는 제도 중생입니다. 제도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페이지 끝까지 두 줄 반 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불 자주 대성하시고 여기 소득급하야 정해력 장으로 이 자도 중생이니 자도 무상도 대성 평등급하고 야기 소성하야 내지어 이